등산하다 지쳤을 때 팔을 막 빠져 오면 빨리 올라가죠. 오, 보여 보여. 돈 모은 거 아니에요. 오, 보여 보여 보여. 안녕하세요, 회원님들. 오늘은 칼로리 특공대에서 많은 데이트, 우리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이 장소 남산타워에 왔습니다. 남산타워 보이시죠? 자, 지금부터 김쌤이 남산타워 올라갈 건데, 남산타워 올라가는 동안 몇 칼로리 소모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플워치로 몇 칼로리 소모되는지, 심박수 몇 나오는지 측정할 테니까, 우리 했는데 남산 와서 돈가스 먹고, 여기 꼭 올라가면서 소화시키고 집에 가셔야 돼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불 켤게요. 요즘, 네. 북한산보다 여기는 체력이 아, 저 지금 소풍 기분입니다, 소풍. 날이 좀 덥긴 한데, 그래도 많이 봐주셔야 돼요. 이렇게 더운 날 올라갔다는데, 조회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지친다는 점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봐주시고, 인생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, 갈갈볼 하고 계십니다. 가위바위보, 우리 언니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예. 여기가 또 무한도전에 나왔던 서울 시내가 다내발 아래에 있는 느낌. 자, 우리 회원님들 중 혹시라도 여기 지금 자물쇠 채워놓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자물쇠 채워놨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. 주기적으로 끊는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. 자물쇠? 이게 공간이 한정적이잖아. 근데 매년 채워도 괜찮잖아? 그 이유가 뭘까요? 역시 사라져, 채워지는 만큼 사라지는 것도 있다는 슬픈 설이 있더라고요. 케이블카, 케이블카. 이걸 썸녀랑 타면 사랑이 이루어지지. 오. 엄청 많다. 와.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커플인데, 난 커플이 아니라는 점. 이 소름이지. 청주의 토끼, 고양이, 포에버. 제 친구도 토끼와 거북이가 있거든요. 애칭이 토끼와 거북이야. 자, 그랬는데, 우리 남산 주차장부터 이렇게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, 총 시간이 19분 50초. 거의 20분 걸렸어요. 20분 걸렸고, 칼로리 소비량이 162칼로리 났어요. 162칼로리. 평균 심박수가 141 났습니다.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플분들이 만약에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, 한 25분, 30분 생각하고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, 남산 주차장에서 남산타워까지 올라오는데,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, 칼로리는 162칼로리 썼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. 사람들이 쳐서 그러지.